안녕하세요, 플레임입니다. 이번 영상은 게임이 아닌 플레임TV의 새 식구를 구하는 영상이에요. 참고 바랍니다. 찡굿! 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으로 채널이 정말 많이 성장을 하게 됐어요.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의 질과 양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현재로서는 저희 직원들만으로는 시스템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더욱 좋은 영상을 더 빠르게 제공해드리고자 편집자님 한 분을 더 구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는 단순히 작업 건수에 따라 급여를 드리는 임시 직종을 뽑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같이 일하실 편집자를 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급여는 월급으로 드리고 사대보험도 보장이 되는 엄연한 직장인을 찾는 것이죠.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인턴으로 시작할 것이고 인턴의 기간은 최대 3개월, 짧으면 한 달도 안 돼서 정식 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턴 기간에는 월급으로 받으실지 아니면 건수로 받으실지 편집자님이 직접 정하실 수 있고 정식 채용된 이후의 페이 이야기는 1차 면접이 통과되신 분들과 개인적으로 다시 얘기를 나눌 겁니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의 영상을 작업하시게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다만 편집 난이도가 높은 영상은 기간을 충분히 부여해드릴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편집자로서의 소개는 간단히 정리한 것 같고 이제 채용 기준,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또 저희가 먹이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진 채널이다 보니까 조건을 이번에 좀 까다롭게 기준을 세워놨는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저 플레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편집 기술만 있다면은 같이 일함이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같은 맥락으로 플레임TV의 편집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편집도 스타일이 저마다 완전 많이 다르잖아요. 어떤 채널은 이렇게 편집하고 제 채널은 이렇게 편집을 하는데 편집하려는 방향이 서로 다르면은 그 스타일을 맞추기 위해서 또 엄청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바로 실전에 돌입할 수 있는 편집자를 구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대졸 이상. 성별은 무관하지만 남자는 군필이어야 돼요. 이제 여기에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그냥 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원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아니,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편집 기술도 뛰어나고 난 플레임TV에서 잘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편집이랑 관련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동안 공부와 열심히 싸우면서 대학에도 가고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제 편집을 맡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 완전 20대 초반인 때는 사회에 갓 나온 아이잖아. 그래서 패기가 엄청 많아. 사회에 대한 관념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다듬는 것도 되게 힘들고 특히 남자들은 철이 굉장히 늦게 듭니다. 제가 남자여서 알아요. 아마 물론 철이 빨리 드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특히나 군대를 다녀오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대학교에서 교수님, 다른 대학 동기들, 무엇보다 조별과제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겪어본 사람이어야 일하는데 조금 더 순탄하게 같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정식 편집자로 일하실 때 다른 직업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정식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이쪽 일에만 집중적으로 종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하면서 이걸 부업으로 두시는 거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맞춤법 잘 아시는 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조건 중에서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예요. 맞춤법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면은 절대 신청하지 마세요. 저희가 맞춤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상식이 잘 갖춰져 있으신 분들 환영합니다. 여섯 번째, 인터넷 짤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 이거는 저희 편집 스타일을 보시면 압니다. 특히나 이제 비세라, 청소 게임 같은 거를 할 때 짤의 활용도가 정말 높아요. 단순히 편집만 해도 충분히 재밌긴 하지만 저희는 더 많은 재미를 위해서 유명한 짤들 정말 자주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료가 충분히 갖춰져 있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 저작권의 이해도가 높은 사람. 요즘 가면 갈수록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행동을 하게 되죠.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금방 가르칠 수는 있는 부분이라 엄청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어떤 분야에서 되게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덟 번째, 다른 직원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사람. 편집은 보통 이제 같은 주제의 영상을 전부 다 한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는 할 거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은 다른 편집자분들이랑 필수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난 완전 아싸야, 나 얘기 나누기 싫어, 이러면은 좀 힘들 수 있어요. 플레임TV는 회사입니다. 나 혼자만 작업 잘하면 돼 라는 마인드로 하시면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같이 의사소통도 하고 대화를 자주 하면서 프로페셔널하게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신 분. 자, 9번. 연락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물론 항시 대기 이 정도는 아니지만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뭐 카톡을 보냈는데 이틀, 3일 뒤에 보시는 분들. 아, 많이 답답해요. 오랫동안 작업을 하다 보면 평소에 습관이 드러나잖아요. 연락 자주 확인 안 하시면은 정말 힘듭니다.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연락을 하면은 자고 있는 때 아니면은 그래도 3시간 이내로는 항상 답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열 번째, 편집 경력이 있으시면은 우대해드립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일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그냥 편집자로서 좀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우대해드려요. 가장 좋은 거는 게임 편집해보신 분들. 물론 다른 분야도 보긴 봅니다. 근데 이제 게임이랑 스타일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편집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의 커리어가 있으시니까 좀 더 뽑힐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11번째, 어도비 계열 프로그램 우대합니다. 저희 작업하시는 분들이 프리미어나 포토샵을 사용해요. 다 어도비 계열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게 작업물을 또 교환하다 보면은 프로그램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다 호환이 가능한 어도비 계열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 조건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았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위에 조건들을 충분히 만족한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제 이메일로 성명, 나이, 성별, 학력, 남자라면 군필 여부, 그리고 저 플레임을 접한 시기, 그리고 편집자로 활동했다면 활동 기간, 대표 작업물 하나를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9일부터 2주간인 11월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1차 선발은 11월 30일까지 마무리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실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답변은 해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기간 내로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선발되지 못했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1차 면접에 합격되신 분들이고 그분들께는 편집이 아직 되지 않은 청소 영상 원본과 편집에 필요한 소스들이 있는 링크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하시면 돼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뽑히신 분들께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2차 면접의 편집본을 가지고 편집자님들과 함께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발을 거치고 여러분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 영상을 능력 있는 분들에게 마음껏 추천해주세요. 부디 좋은 사람과 연이 닿아서 즐겁게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라디오 듣!